추석 연휴에 정읍의 한 마을에서 만난 친인척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. 여기에 확진자와 같은 마을의 주민도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마을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.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. 경찰이 마을 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.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여성의 자녀와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시부모, 친정오빠 등 7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시부모와 접촉한 같은 마을의 7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잇따르자 정읍시가 이 마을 전체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. 우리 시의 직원이 마을의 출입구를 전부 좀 차단하고 꼭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. 마을 주민 100여 명은 이웃 간 접촉을 할 수 없고 마을 밖으로 이동도 금지됩니다. 네. 아니, 남의 일인지 말았지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?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모든 마을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양지마을 집단 감염 여파로 정읍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는 휴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시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전주 방문 판매업체 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전주의 6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40명을 넘어섰습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